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슬슬 출출할 시간이 됐거든요. 아, 많고 많은 저수지 맛집들 가운데서 어디로 가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맛집인가요? 도천으로 오세요. 맛집 정말 많거든요. 오, 오랜만이에요, 도천이. 여기. 어, 아는 곳인가요? 오우. 야, 이거 오래간만인데? 어? 야,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죠? 네. 아, 오신 데인가 봐요? 보세요, 이 간판, 이 느낌. 아, 일단 야. 메뉴가. 무지개 송어. 아, 요거는 봉자개? 와, 보시면 야, 이거 다 아네요. 누치 아니야, 누치? 꽉 찼네요. 어, 와. 누치들. 야, 제가 여기를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간혹 계절에 한 번씩 와요. 우리 어머니가 매운탕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특히 이 집은 너무 좋아하셔서 아마 사장님 저거 보면 알아보실 겁니다. 사장님 바쁘신가 보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요. 아실까요?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어머님 생각나가지고 포천 온 길에 예. 잠깐 들려서 먹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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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어머니랑 늘 왔던 데니까 요 마루에서 제가 한번 좀 예.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못 알아보시네. 섭섭하세요. 아, 예. 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 명당인가요? 자리에서. 우와, 매운탕. 우와. 매기 매운탕. 아, 맛있겠네요. 와우.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ASM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바다 생선은 조금 뒤에서 잘 못 먹었고요. 이제 동네 어디 가면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민물 매운탕이었기 때문에 고향의 어떤 느낌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민물 매운탕. 와, 맛있다! 사장님, 엄청 맛있어요, 오늘. 바쁘신가 봐요. 아이크 안 가져오셔서 한잔 하실 텐데, 지금. 아,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유,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아, 맛있게 제가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예. 여기 몇 년째 하셨어요, 근데?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아, 35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연세가? 64시요. 64. 예. 야, 그러면은 청춘은 여기가 다 매운탕에 바치신 거네요. 예, 예. 아, 세상에. 우리 TV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 유전 먹고 있다가, 아, 맞아, 거기 가야 되겠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혼자 하기 때문에 와 공부가 하도 골치 아파요. 욕심도 없으시고 아니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게 하루에 한 서너 팀만 와도 충분합니다. 와. 아, 그러세요? 네. 이런탕은 뭐 매일 드시는 게 아니고 가끔씩 생각을 할 때마다 드시는 거라. 그렇죠. 이런 사장님 오랜만이죠. 뭐 그렇죠. 더 가고 싶어져요. 네. 다음에는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예, 예. 예. 다행히 오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잘 먹고 가겠습니다.